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은 먹다 남은 삼겹살로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요즘은 구워져 나온 삼겹살을 배달 전문점으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나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직접 구워 먹기도 합니다. 보통 굽다가 남은 삼겹살로는 볶음밥을 해먹는 것이 국룰이지만 오늘은 찌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방이 빠져버린 고기보다 중요한 것은 구우면서 모인 삼겹살 기름입니다. 한 스푼만 덜어놓고 시판용 묵은지 400g은 국물까지 탈탈 털어서 잘게 썰어놓습니다. 파기름을 낼 때 파 40g도 적당한 크기로 손질해 놓고 양파는 절반으로 갈라서 다져주세요. 손질 후 무게는 100g입니다. 작은 마늘 6쪽, 15g을 다지는 것으로 재료 손질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갑니다. 아까 덜어놓았던 돼지기름 한 스푼을 서서히 녹이고 대파를 볶아 파기름을 냅니다. 고소한 대파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김치와 김치 국물을 모두 넣고 볶아주세요. 돼지기름이 김치에 골고루 배면 양파와 남은 삼겹살도 넣습니다. 영상에서는 구워진 상태 그대로 넣었지만 따라 만들어 보실 분들은 잘게 썰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도 넣고 물 500ml, 국간장 세 스푼, 설탕 한 스푼, 굴소스 두 스푼, 다진 마늘을 넣어 중불에서 20분 이상 끓여주세요. 단맛이 필요할 경우 조리 마지막에 설탕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여기에 요리가 맛있어지는 마법의 조미료 멸치다시다 반 스푼을 넣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양파 특유의 단맛이 국물에 녹아들고 김치의 식감은 부드러워지는 것이 오늘 찌개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대미는 후추 1g으로 장식합니다. 재료의 정량은 더보기 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먹다 남은 삼겹살로 김치찌개를 끓여보았습니다. 희박한 확률로 삼겹살이 남을 경우 버리지 말고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